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톤 이야기에 이어서 실전 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톤부터 만들어 볼 거냐면, 펑크 리듬에서 사용하는 클린 톤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클린 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은, 클린 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크게 나눠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앰프에서 그냥 드라이브 사운드도 걸지 않고 진짜 그냥 생소리, 지금 생소리를 그냥 내볼게 한번. 그냥 이런 생소리 아무것도 걸지 않은 그냥 제가 이펙터에서 다끈 거예요. 다 껐어요. 뭐 리버브, 딜레이 어떤 것도 걸지 않은 그냥 생소리예요. 생소리. 그냥 생소리. 이런 생소리입니다. 이런 클린 톤. 이런 클린 톤으로 뭘 연주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걸지 않은 그냥 앰프에서 그냥 딱 꼽아서 나는 바로 그냥 클린 톤. 이런 걸로 뭐 펑크 리듬을 하면 어떨까요? 펑크 리듬을 쳐볼까요? 뭐 펑크 리듬 이렇게 치면 칠수 있죠? 네. 뭐 그다음에 뭐 블루스를 쳐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블루스를 치면 칠수 있죠. 뭐 하면 다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걸고 연주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펑크 리듬 기타의 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펑크 리듬 톤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걸지 않고 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음악에서 들어보면은, 그냥 뭐 드라이브 사운드가 걸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클린 톤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펑크 리듬 톤도 그렇게 잡기가 쉬운, 네, 그런 톤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리버브도 살짝 걸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펀치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크런치한 약간의 그런 드라이브도 좀 걸어줘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컴프레서를 걸어줘서 소리를 좀 압축시켜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툭스 이펙터, 뭐 공간 계열이 아니고 뭐 그런 모듈레이션 계열을 이용해서 이제 와와 같은 뭐 그런 것도 넣어줘야 될 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펑크 리듬도 우리가 이제 톤을 만들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펑크 리듬 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기타가 무엇이냐가 좀 중요합니다. 펑크 리듬 기타는 특히. 그러니까 기타를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펑크 리듬 소리가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건 아니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연주하는 손이 가장 중요해요. 펑크 리듬은 연주하는 손이 가장 중요하고, 펑크 리듬을 맛깔나게 잘칠수 있는 손이 되면은 어떤 기타를 줘도 사실 다 맛있게 맛나게 잘칠수 있어요. 기타를 뭐 이렇게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연주 잘하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아이바네즈 기타 생각하시면 딱 어떻죠? 아이바네즈 기타는 무조건 락 기타 같잖아요. 솔직하게 막 스티브 바이 막 우왕 이런 거 해야 될것 같고, 하지만 예전에 Earth, Wind & Fire 라이브 영상을 보면은 어떤 TV쇼에 나왔던 건데, 거기서 기타 치는 아저씨가 아이바네즈의 S모델, 그러니까 바디가 굉장히 작고 얇은 기타가 있어요. 그걸로 엄청나게 소리 좋게 연주 잘해요. 그 기타 가지고. 보통 그걸로 막락 연주하고 그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그런 아이바네즈 갖다가도 그렇게 정말 맛깔나게 연주를 잘합니다. 펑크 리듬을. 그래서 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레치 같은 기타, 이제 그레치, 그다음에 듀젠버그 이런 걸로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안 쳐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걸로 펑크 리듬 기타 치면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예외, 그건 예외하고 예외로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 팬더 기타를 일단 처음에 셋업을 할 거예요. 요걸로 톤을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준비한 기타가
요 깁슨 레스폴. 그 어떤 저 이번에 구독해주신 분 중에 좌 팬더 우 깁슨인가 우 팬더 좌 깁슨인가 그런 재밌는 네 그런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네. 오늘은 좌 팬더 우 깁슨이네요. 제가 이제 왼쪽에 팬더 오른쪽에 깁슨. 그 진짜 깁슨이에요 이거. 그뭐 에피폰이나 뭐 그런 칩슨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네 깁슨 레스폴이 있고 팬더가 있습니다. 두 기타 제가 모두 정말 좋아하는 기타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이 팬더 기타고, 요즘에 요또 레스폴 매력에 빠져갖고 요 레스폴을 많이 치고 있는데, 보통 레스폴로 이렇게 펑크리듬 많이 안 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어떤 영상 보니까 한국의 그 한상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한상원 아저씨? 뭐, 네, 그 한상원 선생님? 뭐, 그분이 요즘에 레스폴 갖다가 또 펑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잘하시니까 레스폴 갖다가도 너무너무 좋은 톤으로 멋진 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만든 톤을, 팬더로 만든 톤을 가지고 이제 깁슨으로 치면 어떤지 그런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기타 많이 쓰시죠? 그 슈퍼스트랩, 뭐 좌한서, 제임스 타일러 뭐 이런 거 쓰시는데, 이제 마이크를 요 기타가 진짜 그 헤프톤으로 펑크 칠때 소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진짜 이 기타. 그래서 요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걸로 그 빌리진 솔로 친거 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거는 막 험버커, 험싱엄 달렸는데도 이 기타 리듬 소리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따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펑크 기타를 이제 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펑크 기타를 잘 해보고 싶고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좀 이런 팬더 계열이나 아니면은 뭐 슈퍼스트랩 같은 뭐 좌한서 뭐 이런 기타를 사용하시는 거를 일단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는 저 깁슨 계열의 기타들이 리듬 칠때좀 불편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브릿지가 이렇게 생긴 팬더나 좌한서,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여기 스프링이 달린 브릿지라고 할게요. 이렇게 뒤에 스프링이 달린 이제 브릿지의 기타로 리듬 연주할 때랑, 뒤에 스프링이 없고 하드테일이라고 하는 여기 고정 브릿지, 고정 브릿지의 기타로 펑크 리듬을 연주할 때, 이 연주하는 이 오른손의 이 손맛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연주하는 손맛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리듬할 때 이렇게 손이 편하고 칠 때의 느낌이 너무 좋은데, 저런 하드테일 기타는 이렇게 약간 좀 버텨내는 힘이 강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연주할 때.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리듬 기타를 연주하신다고 하면은, 저런 거보다는 이런 팬더 스타일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좀 내려서, 이제 기타가 잘 보이게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싱글 픽업인 기타가 좀 소리가 좋습니다. 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연주할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추천드려요, 팬더 기타. 그리고 팬더 기타도 저는 여러분들 좋은 팬더 기타를 한번 좀 만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울트라 아니면은 뭐 멕시코, 그러니까 좀 저렴한 거 말고 진짜 5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팬더 커스텀샵에서 나온 빈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57년 빈티지 이런 거 말고요. 여기 팬더도 보시면 여기 뒤에 이렇게 커스텀샵이라고 적혀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팬더 기타도 각각의 모델마다 소리가 너무 다른데, 제가 이 팬더 기타도 여러 대 있어 봤지만, 이 커스텀샵 라인 중에서도 이렇게, 이것도 뭐 까진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모델들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렇게 저니맨이라고 까짐의 정도가 아주 미미한, 네, 정말 까진 데가 많지 않고 그러면서도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녹슨 것도 다 복원이 났고 뭐 그런 기타인데, 포인트는 그냥 아무 커스텀샵 말고 이런 커스텀샵에서도 좀 빈티지 라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리듬 기타의 소리가, 제가 예전에 이거 전에 쓰던 것도 커스텀샵 라인이었고 이제 좀 현대적인 팬더였는데, 이제 여기 영상 보시면은 리듬 소리가 나오겠지만, 이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해보면은 뭐 울트라니 뭐네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일반 팬더들보다 요 커스텀샵 빈티지 라인으로 나오는 기타들이 소리가 더 좋아요. 특히 리듬 기타 칠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제대로 된 팬더를 한번 쳐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는 요즘 그런 좀 저가나 저 가격이 저가는 아니에요. 200만 원이 넘고 막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근데 조금 소리가 전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좀 애매해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좀 진짜 팬더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요런 좀 고가의 커스텀샵 라인에 있는 팬더를 쳐보시면은 이넥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넥 느낌이, 그리고 바디 기타 무게도 그렇고, 이 기타 진짜 가벼워요. 이 기타. 예. 네, 잘 만든 기타들은 이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울림도 너무 좋고. 네. 어쨌든 그래서 팬더 기타로 일단 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지금 이제 조건은 픽업을 맨 앞에 있는 프론트 픽업으로 먼저 할게요. 이 앞에 있는 톤. 그래서 뭐 E9. 이 톤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스크린을 보고, 자,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펙터는 이제 POD, 팟 고라는 이펙터예요. 이거 뭐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하나요? 미국에서는 500불이 안 하는 나름 굉장히 저렴한 이펙터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소리를 만들고 할 수가 있어요. 좀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앰프부터 볼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펑크 리듬 톤을 만드신다고 할 때, 네,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앰프를 먼저 골라야 되죠. 어떤 앰프를 쓸 건가. 근데 펑크 리듬을 연주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괜찮은 앰프가 팬더 계열의 앰프를 많이 써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US Double N 뭐 NRM 뭐 이렇게 뭐 더블 노멀. 그러니까 더블이라는 거는 트윈. 그러니까 트윈 리버브, 팬더의 트윈 리버브 앰프를 이제 샘플링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뭐 더블 비브라토 이거는 뭐안 쓰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 US 디럭스 노멀, 그러니까 이 디럭스 리버브도 많이 써요. 요것도 많이 쓰고. 근데 저는 일단 트윈 리버브로 한번 잡아 볼게요. 네, 저는 이 펑크 리듬 할 때는 요걸 많이 씁니다. 두번 누르면 이렇게 딱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앰프 설정이 먼저 딱된 거예요. 팬더의 트윈 리버브로 앰프 셋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앰프를 먼저 설정을 했죠. 그럼 앰프를 먼저 딱 설정을 하면은 이 회사에서 먼저 이제 그 샘플링 해놓은 소리가 그대로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회사에서 이제 이 앰프를 선택했을 때, 뭐, 가장, 그냥, 괜찮은, 그냥 보통의 소리를
샘플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퀄라이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앰프를 골랐으면 쳐보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지. 지금 우리는 펑크 리듬의 톤을 잡을 거기 때문에 뭐 펑크 리듬을 쳐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쳐봤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연주하기에는 너무 소리가 좀 드라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공간계, 리버브를 살짝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리버브를 먼저 켤게요. 그러면은 리버브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장 끝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버브를 켜주고, 이제 리버브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뭐 스프링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플랫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근데 리듬 펑크 리듬을 할때 이렇게 리버브가 많이 걸려 있으면은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있는 공간감을 조금 빼줘요. 너무 강하지 않게. 그래서 딱 들어보고, 너무 없다 싶으면 조금만 더 주고. 조금 더 줘도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브도 하나 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드라이브를 하나 걸어줄 거예요. 오버드라이브 계열의 드라이브를 하나 걸어줄 건데,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항상 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약간 크런치한 느낌을 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티마는 그 티미를 복각한 것 같아요. 뭐 이걸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키니부스트 뭐 요것도 가끔 쓰는데, 일단 이 티미로 해서 그걸 켠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확 커지죠. 그거는 여기 레벨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 레벨을 좀 이렇게 껐다가 켰을 때 레벨 차이가 나지 않게 일단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고른 티마의 여기에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해서 자, 처음에 껐을 때는 이런 소리라고 했을 때 켜서 조금 이 게인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죠.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빼줘야 돼요. 드라이브를 확 깎아서 좀 너무 줄인 것 같죠? 네, 이거보다 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자, 이거 드라이브를 먼저 꺼볼게요. 여러분들이 앨범에서 이렇게 클린톤을, 펑크 리듬 하면 이렇게 무조건 클린톤으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펑크 리듬의 클린톤을 만들 때, 어떻게든 게인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얼굴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누울게요. 카메라를 이렇게 안 돼. 그래갖고,
누운 게 아니에요. 핸드폰 이게 비디오 겸손하게 다리 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클린톤을 만들 때 펑크 리듬을 위한 거기 때문에 펑크 리듬에 저는 항상 이렇게 엄청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에서 듣는 이런 리듬 플레이가 항상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톤을 꼭 쓸 때가 있긴 해요. 정말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은 깔끔한 그런 클린 톤이 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렇게 깨끗한 클린톤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그런 이런 톤을 요구하는 작곡가를 만났을 땐 진짜 이렇게 깔끔한 톤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톤을 다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잖아요. 그 모든 톤을 다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타 소리가 엄청나게 그 약한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좀 매갈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레코딩 할 때는 이렇게 쳐도 그냥 엔지니어가 크게 잡아주면 되고 하면 되는데 레코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소리가 크든 작든 힘이 있든 없든 엔지니어가 조절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라이브에서 합주할 때 이렇게 소리를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소리가 잘 묻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타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게인이 좀 받쳐줘야 돼요. 앰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기서 이제 화면을 다시 보고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가 4.5 밖에 아니에요. 거의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칠 때 보세요. 지금 쳤어도 사실 크게 뭐 별 문제는 없었어요. 소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리를 게인을 조금 줘볼게요. 게인을 한 6까지 60%. 소리가 어떻게 됐죠? 지금 오히려 볼륨이 커지는 걸 좀 느끼셨나요? 볼륨이 확 커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기타에 대한 이제 힘이 더 강해진 거거든요. 힘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빡 커졌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소리를 좀 줄여줄게요, 일단. 소리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거친 것 같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걸 원했는데, 이거 너무 좀 더러운 것 같다. 나는 완전 클린한 걸 원했는데,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혼자 듣는 경우랑 이거를 가지고 합주를 하러 가서 다른 멤버들과 합주를 할 때 또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기에는 이게 조금 더러운 것 같고 좀 더러운 것 같고 소리가 안 예쁜 것 같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톤으로 합주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타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톤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드라이브 양을 꼭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한 완전히 막 그런 클린한 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이런 크런치함은 좀 주시는 게 좋아요. 펑크 리듬 할 때. 그래서 이걸로 자, 이거를 이제 해프 톤으로 가 볼게요. 이 두 개. 그러면 이런 여기서 네, 엄청나게 막 더럽고 그렇지 않죠? 뭐, 로스볼튼 아저씨께 치면은.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여기에서 게인을 조금 더 줘도 지금 60이니까 한 6.5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상하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까 드라이브가 4.5일 때보다 더 소리가 힘이 있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펑크 리듬, 클린 톤을 만든다고 아, 드라이브를 최대한 줄여야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느 정도의 게인, 그러니까 드라이브 값, 드라이브의 양을 좀 주셔야 된다.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아까 우리가 4.5인 상황에서 크런치를 걸어줬었잖아요. 팀이라는 그런 이펙터를 드라이브 페달을 따로 걸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게인을 올린 상 게인을 올린 상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샤워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게인 앰프 자체에서 게인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런치를 걸게 되면 그럼 소리가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브 페달을 걸어줘 볼게요. 그럼 소리가 많이 달라져요. 소리도 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또 레벨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뭔가 진짜 좀 이건 좀 세게 치면은 약간 오버드라이브까지 간 거라서 조금 조절이 필요해요. 이 정도에서는. 근데 이거 이제 이런 톤을 의도했으면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톤을 의도를 하셨다, 이런 톤을 의도했다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이런 톤을 의도했다면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앰프 게인의 게인 값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크런치를 섞으면은 그때는 이 오버드라이브가 막 디스토션까지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거를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앰프에서 게인이 많이 올라갔다면 저런 오버드라이브 페달에서는 게인 값을 좀 내려주시거나 네, 이런 조절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끌게요. 이 오버드라이브는 다시 끄고 이제 앰프 소리로 돌아와서 네, 여기까지 지금 지금 중간 점검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이퀄라이저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뭐 베이스, 미들, 뭐 고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소리를 조금만 줄일게요. 이 메스터 볼륨을 자 여러분들 볼륨 줄일 때는 가급적이면 메스터 볼륨을 먼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줄여도 내 소리의 어떤 게인 값이나 다른 걸 건드리지 않는데 이 채널 볼륨 이런 걸 줄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게인 값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리만 깔끔하게 줄이고자 할 때는 이 메스터 볼륨을 줄여주시면 돼요. 네, 줄였다고 네, 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근데 조금 게인이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60%까지 줄일게요. 6까지 줄였고 자 여기에서 저는 뭘 걸어주냐면 보통 컴프레서를 걸어줍니다. 자 컴프레서를 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안 써도 되긴 하거든요. 안 써도 되는데 이 내가 흥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기타를 세게 치게 되면은 막 볼륨이 이렇게 리듬 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튈 때는 좀 이렇게 컴프레서가 잡아주는 네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갖고 컴프레서를 걸고 치면은 이 리듬감이 최대한 좀 이렇게 좀 플랫 사운드가 좀 이렇게 플랫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프레서를 꼭 걸어주는 편이에요. 리듬 기타 플레이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 LA 스튜디오 컴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딱 걸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컴프레서가의 위치는 기타에서 뭐 와와 페달이 있다면 와와 페달을 거치고 바로 컴프레서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프레서를 통해서 모든 소리들이 일정하게 간격이 이제 레벨링이 된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이펙터들 뭐 그런 거를 거쳐서 가게 돼요. 그래서 컴프를 걸면은 자, 컴프를 통해서도 이 게인 값에 따라서 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레벨을 맞춰주셔야 돼요. 갑자기 컴프 거니까 소리가 엄청 커졌죠. 게인 값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게인을 좀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해졌죠? 조금 소리가 좀 줄긴 했는데 전 지금 볼륨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있는 픽 리덕션이라는 게 이제 그 고음, 그러니까 고음이 아니고 소리가 클때 그거 얼마나 깎아낼 건지 뭐 그런 건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높였을 때 컴프를 다시 꺼보면은 확실히 컴프를 딱 걸면 소리가 더 정돈된 느낌이 나죠. 들리시나요? 확실히 딱 정리된 느낌이 나요. 근데 컴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말고 이제 뭐 이런 뭐 MXR에서 나온 컴프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컴프들이 있는데 아 저는 이런 거 그냥 크게 뭐 개의치 않고 딱 요거 그냥 하나 써요, 편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프를 이렇게 하나 걸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오버드라이브 세팅 해놨었죠? 그래서 껐다 켰다 할수 있게. 그래서 요걸로 이제 연주를 이러면은 이제 뭐 거의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드라이브한 크런치한 걸로 뭐 솔로를 해야 되는 아니 솔로라기보다는 리듬을 연주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크런치한 그 오버드라이브를 티미를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했는데 조금 더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조금 더 게인을 더 주면 돼요. 지금 만든 톤으로 이제 뭐 연주를 해보면은 리듬도 여러 가지 종류 플레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캔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스캔크 뭘 쳐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아니면은 뭐 코드를 잡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코드를 뭘 잡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스윙감 있게 연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해프톤으로 간다 그러면 더 펑키한 소리가 나게 되겠죠. 어떤 펑키한 소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 만든 톤을 가지고 다른 기타에 연결을 하면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연결한 거는 그 마이크룰 기타예요. 앞에 이제 프론트 픽업이에요. 확실히 험버커로 바뀌니까 소리가 더 두툼해졌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소리 자체가 험버커이기 때문에 더 드라이브도 걸리게 되어 있고요, 소리가.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리듬 연주를 한다고 해보면은 훨씬 더 크런치하고 두툼하죠, 소리가. 픽업의 특성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프톤으로 가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진짜 신기한 게 해프톤이 팬더 기타에서 나는 해프톤이랑 굉장히 소리가 다른데 굉장히 펑키해요. 이 기타가 사실 되게 락킹한, 락할 때 되게 좋은 기타인데, 아니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들 중에 얘가 가장 범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얘는 어떤 장르를 쳐도 소리가 다 좋아요. 네, 이 기타. 그래서 이 들어보시면은 뭐 아까 로스 볼튼 아저씨 거?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해프톤이야. 이 정도면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깁슨 레스폴로 넘어가면 또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깁슨 레스폴입니다. 깁슨 레스폴. 튠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소리가 되게 또 확 또 달라졌죠, 소리가. 네, 여기서 이제 펑크를 쳐야 되죠, 이런 거 말고. 자, 여기서 이제 뭐 펑크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볼륨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볼륨을 좀만 줄일게요. 레스터를 좀 줄였습니다. 똑같은 지금 톤이에요, 만들었던 거. 여기에서
잃었습니다. 깁슨은 소리가. 깁슨도 그러니까 다 세 개 다 소리가 같은 톤에서 연주하는 거지만 이 소화해내는 드라이브의 양도 다르고 톤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타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소리를 만드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팬더로 이거 칠 때는 소리가 이렇게 막 두툼하게 안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런 기타의 특성을 또 잘 이용해서 소리를 잡아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우, 깁슨 좋아요, 소리가. 깊은 좋다.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톤을 잡으셔가지고 하면 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죠?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원래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톤 하나 만들 때 엄청나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솔직하게 딱 보시면은 그냥 앰프 불러온 거에서 톤을 하나도 안 만졌잖아요. 네, 그냥 개인 조금 조절하고. 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뭐 연습하고 뭐 그렇죠? 뭐 펑크리드 연습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우, 게인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럼 게인을 좀 빼면, 아까 그 오버드라이브 걸렸던 거 제가 뺀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연습하면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할 때는 이 정도면 that's okay. 뭐 여기서 더 할 거 없잖아. 그냥 소리가 내가 들었을 때 뭐 괜찮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는 그 리듬 기타 칠 때 제가 처음에 뭐 팬더 기타가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 했었지만 사실 리듬 기타의 대가 중에 한 명인 폴 잭슨 주니어 아저씨는 다 이런 험버커로 쳐요. 보통 이런 식의 험버커 뭐 깁슨, PRS 막 이런 걸로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꼭 팬더가 정답이다라고는 네, 할 수 없어요. 이런 깁슨이 가지고 있는 이런 험버커가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내는 또 펑크 리듬의 그런 개성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로도 또 나름 굉장히 독특하고 또 멋있는 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이런 톤은 또 팬더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약간 이 험버커가 가진 이런 느낌으로 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타로 톤을 잘 만드시는 게 다 포인트고 또 음악에 잘 묻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소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은 펑크 리듬 톤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겠죠.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허접한 거 아닌가 막 걱정도 되고.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펑크 리듬톤 한번 잘 만지셔가지고 연습 재밌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